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써도 아이폰 얼굴 인식 잠금 해제인 페이스 아이디를 쓸 수 있게 됐다. 2일 애플은 iOS 14.5, iPadOS 14.5 개발자 베타 버전을 배포했다고 밝혔다. 오는 3월에는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 이 기능은 아이폰 설정에서 애플 워치로 아이폰 잠금 해제하기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. 아이폰 13 예상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인스타그램 이폰 13 오피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 1 애플 워치를 착용하고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도 페이스 아이디가 작동하는 방식이다. 이 때문에 인증이 완료된 애플 워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기기 간 간격이 가까워야 한다. 잠금이 해제되면 애플 워치에 진동이 울리고 유저들은 옵션으로 기기를 다시 잠글 수 있다. 그동안 아이폰 X 이상의 최신 아이폰 이용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. 이번 업데이트가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 시대에서도 편리한 아이폰 이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.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MYS 유저.